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등포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당권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국위원 527명의 만장일치로 박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날 전국위원회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보도됨으로써 1시간가량 축소됐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0.1%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0.1%의 가능성까지 대비할 수 있는 물샐틈 없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5년 6개월 만에 당 전면에 나선 박 위원장은 첫 업무로 김정일 사망 관련 긴급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천지TV 이인호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